첫 번째 게스트 이해찬 대표를 모시겠습니다. 대표님 엄청 바쁘세요 요새. 예. 오늘 저기 부산 다녀오시지 않았습니까? 예, 오전에 그 부산에서 선대위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끝나고 지금 방금 올라오는 길입니다. 지난주 나오셨을 때 쓰러져 가시더니 목소리가 많이 돌아오셨네요. 예, 그때가 아주 제일 나쁠 때여가지고 예. 제가 차 타고 가는데 현기증이 나와서 그 병원에 입원하니까 아주 저혈압이라서 안 되겠다고 그 쉬어야 되겠다고 며칠 쉬었더니 지금은 이제 좀 나아졌습니다. 이제. 예. 이번 선거가 평생 마지막 선거시잖아요. 예, 마지막 선거입니다. 그죠? 네. 마지막 선거. 32년 동안을 했는데요. 이번 선거를 어떻게 성격 규정하십니까? 마지막 선거인데. 예, 이번 선거는 우리 현대사를 바로잡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를 우리 당에 부여하는 그런 선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잘해서 과반수를 차지하면은 우리 현대사를 바로잡을 수 있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선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쪽 당처럼 저렇게 천박하고 주책 없는 그런 당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역사적 과제와의 싸움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은 코로나 선거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아, 물론이죠. 첫 번째 전선이 코로나와의 전선이고 두 번째가 경제 위기와의 전선이고 세 번째가 총선 경쟁입니다. 이 세 개를 다 이겨내야 나라가 바로 이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고 충분히 우리 역량으로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오늘 긴급 재난지원금 전 국민 확대 정책 내놨지 않습니까? 이거는 복지 정책이 아닙니다. 재난 대책이지 잘 살건 못 살건 어디에 살건 닥친 재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에게 국가가 책임을 지는 그런 자세를 이번에 보여주는 것이 국가에 대한 신뢰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 국민 얼마 주는 겁니까? 이번 총선이 끝나고 이제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원래는 이제 100만 원씩 70%를 주도록 돼 있는 건데 전수를 다 주게 되면은 물론 뭐 적지 않은 돈이긴 하지만 지역화폐를 한정된 기한 안에 쓰도록 그렇게 해서 선순환 돼서 돌아오는 것까지 계산하면 그 우리 정부가 부담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선거 얘기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 방송이 수요일 업데이트가 돼요. 근데 토 사전투표거든요. 요즘은 한 4분의 1 가량이 사전투표를 하거든요. 굉장히 많은 수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 이 방송에 올라간 이후로는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요. 남은 변수가 뭐가 있을까요? 이제 선거가 막판에 오기 때문에 폐색이 짙은 발버둥을 칠 겁니다. 첫 번째는 가짜 뉴스가 엄청나게 돌 겁니다. 두 번째로는 공작 정치가 작동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저쪽은 선거 때 뭘 안 해본 적이 없어요. 선수기 때문에 이번 유시민 이사장 그 보십시오. 3말 4초까지는 얘기를 해야 된다. 선거가 4월 중순인데 그게 공작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공작이 이번 유시민 이사장 건 하나가 아니고 제가 파악하는 것도 또 하나 있습니다. 아... 예, 거의 전모를 파악했기 때문에 당의 특별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아마 선거 직전에 한 3, 4일 전에 여론조사 더 이상 안 나올 때 예, 투표율이 얼마 안 남아서 반격할 시간이 없을 때 그렇죠. 그때 준비하고 있는데 어림도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건드리질 않는 것이지 내놓기만 하면 아주 그다음에 이제 우리 스스로의 실수 이런 것을 피해가기 위해서는 아주 겸손하게 아주 끝까지 성실한 자세로 하는 게 중요하지 위세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잘 지켜나가면 좋은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마지막까지 긴장을 풀면 안 돼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탈당해서 무소속 출마한 지역구들 대표적으로 의정부 동대문 있지 않습니까? 오영환, 장경태 후보. 이번에 저희가 시스템 공천을 했기 때문에 현역 의원 중에서 당의 공천 결정에 반발하는 사람은 단 한 명밖에 없어요. 나머지 현역들은 전부 다 승복을 했습니다. 원외 쪽 대선 명이 이제 불복을 하고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는데 제가 현장 보고서를 쭉 지켜보니까 격차가 큽니다. 물론 현재 가지고서는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지역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은 집중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민병두 후보는 처음에는 1위가 아니면 사퇴할 것처럼 얘기했지만 완주하겠다 이런 쪽으로 태도가 바뀐 것 같은데 장경태 후보가 또 상당히 능력이 있고 친화력이 있고 그런 후보라서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병두 후보는 이쯤 되면 안 그만두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쩔 수 없이 그건 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같이 살면서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탈당하고 나간 사람들 선거 끝나면 복당하겠다고 많이 그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찍어줘도 결국은 민주당 찍어주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건 영구히 제명을 하겠다고 최고위원회도 결의를 했습니다. 실제 국민의당으로 4년 전 나왔던 분들 못 들어왔어요. 오겠다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제가 한 명도 받아주질 않았습니다. 독한 분이에요. 지역구는 그런데 비례, 이게 문제입니다. 민주당의 비례가 시민당에 타고 있다. 이 사실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직. 이른바 셀럽이라고 그러나요? 네. 셀럽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명성이라든가 사회적 평가라든가 재산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유명인입니다. 유명인. 그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당을 이제 하겠다는 건데 그거는 연동형 비례제의 취지하고 전혀 어긋난 겁니다. 연동형 비례제를 우리가 도입한 거는 소수 정파로서 자기 목소리를 내고 싶은데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본소득 정당이 있지 않습니까? 기본소득을 쭉 주장을 해온 당입니다. 그걸 채택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이런 목소리가 다양화되어 그게 다원적인 정치 문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성숙한 민주주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했고 셀럽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왜 그 이름도 안 알려져 있는 사람을 비례 공천을 주느냐는 원래 취지가 그겁니다. 이름에 알려져 있는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해서 미래한국당 거기가 꼼수를 부려가지고 의석을 잔뜩 가져가는 것도 좀 박살을 내고 이 사람들이 있어야 우리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사람이 먼저다. 그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겁니다. 지역구에서는 민주당이 한쪽 날개가 되고 비례에서는 더불어 시민당이 한쪽 날개가 돼가지고 두 날개로 균형 있게 가는 것이 우리 당의 정책 목표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저쪽 당이 교섭단체가 안 돼버리면은 협동력이 없는 거예요. 목소리만 있는 거지. 그 의원들은 세 장에 갇힌 거 아닙니까?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국회라고 하는 것은 교섭단체가 아니면은 협상에 참여를 못하기 때문에 위력이 있는 당이 아닙니다. 다만 선거 때 우리 열성적인 지지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니까 신경 쓸 거 없습니다. 흡수는 없고 당대당 통합을 하겠다. 이 말의 정치적 의미는 뭡니까? 관계가 없는 당이 아니다. 이런 걸 자꾸 시사하려고 이제 그러는 것 같은데 당대당 통합을 해보면 복잡합니다. 지분 달라고 그래야지 또 지역구 달라고 그래야지 당직 달라고 그래야지 그때부터 당내 분란이 생기고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시스템 공천 체제 이게 다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 공들여서 우리 정당 사상 처음으로 플랫폼을 만들어 가지고 전당원 투표를 하고 이런 시스템을 돈도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 시스템 들어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 공천에 반발하는 사람이 없는 건데 그걸 다시 옛날같이 무슨 계보 정치처럼 이렇게 흘러가게 할 수는 없습니다. 총선 끝나면 바로 합당 아니야?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분들도 인격체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는데 정치적으로는 도의적으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어쨌든 대표님 뭐 컨닝 하십니까? 아직은 경합 지역이 많아서 제가 뭐랄까 자신 있게 말씀드릴 단계는 아닌데 우리 당이 130석을 넘기면은 과반수를 시민당하고 함께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네. 지금 생각을 하고 정의당과 단일화가 필요한 지역들이 몇 개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렇게 된 데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캡을 씌운다고 할 적에 20석으로 하자고 주장을 우리는 했는데 그러니까요. 30석을 주장을 해서 그러면 비례정당 나올 거라고 민주당에서는 계속 네. 얘기했거든요. 30석을 하면 비례정당이 나온다. 20석이 되면은 비례정당이 안 나오니까 그러면 뭐 비례정당 20석 가지고도 정의당은 충분히 자기들 몫을 확보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렇게 안 하면 정치개혁입법이 통과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할 듯이 수용을 했는데 그때 만약에 정의당이 그걸 받아들였으면 지금 한 16, 17 그 정도를 바라봤을 거예요. 누구를 탓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굉장히 아쉽고 그러니까 앞으로도 개혁 정치를 이제 해나가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20대까지가 왜곡된 현대사 속에서 치러진 정치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21대 국회가 열리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현대사를 바로 잡아나가는 민족의 진로를 열어나가는 정말로 새 정치라고 이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화력을 집중을 시켜야 되거든요. 저는 먼저 국회의원을 그만둡니다만 후배들이 저열한 저런 정당들하고 경쟁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역사적 과제하고 과제에 도전하는 그런 정당으로서의 이걸 하자고 강조를 하는데 충분히 그 의미를 우리 후보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정의당과 단일화 이제 다 끝났습니다. 몇 군데가 있었는데 이미 인쇄용지가 돌아가기 시작했고 또 현장에서도 또 협상이 잘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거는 종료가 됐다고 봐야 됩니다. 당대표는 이게 언제 끝나시는 거죠? 8월 25일 이제 거기까지가 제 임기입니다. 합당은 없어요. 그러면 이 시스템 공천에 의해서 날아간 대표님의 평생 동지들은 뭐가 됩니까? 제가 대신 얘기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30년간 같이 정치했던 분들도 그 시스템에서 잘려나갔는데 옛날 같으면 대표가 다 살릴 수 있어요. 눈물 흘리시면서 다 안 했는데. 그때 그게 제일 가슴 아프고 이제 그런데 이번 과정에서도 이제 그 정말로 인간적으로 미안하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스템에 의해서 적합도 조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거 하나하나를 다 거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누가 개인적으로 작동할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이라서 공천관리심사위원회도 전부 자율성을 가지고 하고 저는 언제 공천관리심사위원회 누구를 심사하는지도 몰라요. 처음으로 정당사상 시스템 공천을 이번에 해봤는데 그 힘이 무섭다는 것을 이번에 절감을 했습니다. 공천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현역 의원 중에서 반발한 의원은 한 명밖에 없어요. 한 명. 나머지는 다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 집에 찾아오시는 손님도 없고 민병두 의원 한 사람인 거죠? 딱 한 사람입니다. 예. 대신 밖에 나와서 당을 만든 세 개의 관문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걸 통과를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뭐 그분들한테 뭐 싫은 소리 할 건 아닌데 그러나 우리 당의 시스템 공천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이제 작동하기 때문에 그랬으면은 처음부터 우리 당에 맞으면 관심을 안 보였으면 좋지 않았겠는가. 제가 며칠 전에 들었는데 대표님 그 후원금이 다 안 찼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저는 후원금을 모금을 안 합니다. 평상시에는 제가 후원금이 한 270등 정도 합니다. 네. 네. 그 대신 저는 돈을 안 쓰는 정치를 하기 때문에 네. 그래도 마지막 임기시니까 마지막으로 꽉 채우고 은퇴하시면 좋잖아요. 저도 이제 그 정리를 하려고 우리 직원한테 이제 물어보니까 5월 달까지 이제 다 이제 정리하려면은 돈이 좀 부족하다고. 네. 그래서 돈이 부족하면 내 개인 돈으로 해라. 그건 아니죠. 정치를 안 할 사람이 뭐 또 후원금 달라고 할 것도 아니고. 이미 다 말했어요, 지금.
마지막 방송이 이번 주 토요일이에요. 유세를 지원을 다녀야 되기 때문에 또 출연하기엔 여의치가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이번 선거의 의미가 저쪽 미래 무슨 당하고 우리가 경쟁하는 거 아닙니다. 옛날에 조폭들이요, 이 팔에다가 문신을 하면서 착하게 살자. 미래당은 무슨 미래당입니까? 지금까지. 지금까지 해온 게 전부 다 발목 잡기, 토착 외구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당하고 우리가 싸울 그 가치가 없습니다. 그럴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우리가 할 일도 바쁜데 21대부터는 새로운 역사다, 새로운 정치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번 선거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래는 무슨 미래입니까?